아버지 집에 안 계신 지 오래됐잖아. 너한테 어떻게 동생이 생겼어? 이러지 마, 승현 씨. 자꾸 이러면 나 회사도 못 다녀. 아, 이강주 정말 완전 고집불통의 폭탄 제조기. 우리 승현이가 아무리 속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덤태기를 씌워요? 아, 덤태기라뇨. 아, 그런 거 아니에요. 뭐라고? 강주 언니 미혼모라고. 그래서 이모가 그렇게 반대를 하셨나 봐. 부족한 줄 알면 물러나 주세요. 승현이 붙잡지 마시고요. 선생님. 엄마. 강주야. 선생님 정말 너무하시네요. 제가 승현이를 잡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오셔서 이러세요?